신문이요. 소르본 대학의 휴교령이라. 프랑스 학생 데모가 갈수록 심상치가 않네. 두골 정권도 물러날 때가 된 건가? 에? 야, 그 먹고 살게 해주니까 누가 누굴 물러나래? 어? 어디서나 그 좌파 쥐 새끼들이 이렇게 문제야. 응? 그런 새끼들 그냥 쥐약으로 그냥 싹 박멸을 해야 돼. 아이. 20대 식모, 여주인 살해. 응? 쥐약으로 죽였대요. 하여간 식모년이 문제라니까. 식사드려요. 우리 집에 안에 쥐약 넣지 마라. 아이스 캔디. 학생 그만 좀 들이상하여. 아이스 캔디. 아가씨 냉차 시원한 냉차 드시고 가세요. 자 시원한 냉차가 있습니다. 냉차요. 네가 순이야? 아저씨는 부산에 있는 큰 신발 공장 전무실에. 그래서 서울 집에는 아주 가끔씩만 오셔. 그리고 아줌마는 교회 집사에 애국부인의 총무를 하나? 교회랑 애국부인의 살림을 도맡아 하시느라고 집안 살림엔 영 관심이 없으셔. 이름 한번 거창하지, 애국부인의. 도대체 부인들이 모여서 무슨 애국을 한단 걸까? 부부가 전무에 총무에 안팎으로 공사가 다방. 다방하셔. 근데 전무가 더 높을까? 총무가 더 높을까? 식무? 농담인데. 맞아. 식무가 더 높아, 식무가. 너 조심해. 뭘? 준수 오빠. 준수 오빠 내 거야. 건들면 너 죽고 나 살아. 오느라 힘들었지. 나 준수야. 준수 오빠라고 불러. 음식은 잘하니? 고추장 밥만 안 먹게 해주라. 에? 이건 뭐야? 고향에서 가져온 거예요. 아유, 눈물 나네. 이름이 뭐야? 순이. 네 이름 말고 이거. 몰라요. 이름 없는 풀이에요. 이름 없는 풀? 애 상판이 우주고 식모 상판 같지 않다. 우리 그 신발 공장에서 그 여공이나 하라 할까? 아버지. 응? 아, 안 되겠지. 아, 아. 조심해, 임마. 식모예요. 아버진. 전쟁 때 부모님을 잃었다고? 네. 행실 바르게 하고 얌전히 있으면은 남부럽지 않게 시집도 보내줄 테니까 잘 지내보셨구나. 감사합니다. 근데 너 글은 아니? 읽을 줄은 아는데요. 다행이구나. 여기 장볼거하고 네 할 일 적어놨다. 전에 있는 애들은 줄줄이 글을 몰라서 내 입이 고생했지.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글을 몰라. 안 그래?
10년 단골인데 설마 허튼 거 넣었을까 봐? 가끔 곰팡이 선걸 넣는 적도 있거든요. 예비! 아, 우리 집을 뭘로 알고 임? 좋네요. 안녕히 계세요. 무겁지? 괜찮아요. 가자. 좋니 이 노래? 네. 도니제트의 사랑의 묘약이야. 사랑의 묘약이요? 사랑의 묘약을 함께 마신 사람들은 영원히 함께 삶과 죽음까지 서로 사랑하게 된다. 정말 그런 약이 있어요? 그런 게 어딨어. 영생 불사한다는 불로초나 사랑의 묘약이나 어리석은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상상 속의 악일 뿐이지. 차 맛이 좀 다르다. 이 안에 사랑의 묘약이 들었나. 농담이다.